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영국의 도심항공교통 UAM 전문 기업에 부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들려줬습니다. 2025년부터 10년간 공급되고요. 계약 규모는 2,200억 원 수준인데요. UAM 관련주 미래 모빌리티 핵심 분야로 꼽히는 만큼 주가도 펄펄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UAM 관련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국내 기업들 중에서는 현대차, 롯데 그리고 한화그룹까지 많은 좀 투자를 단행하고 있고요. 이제는 좀 가시적인 성과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UAM 이 분야가 네. 얼마나 큰 성장세를 갖고 있길래 이렇게 굵직한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지 네. 그 부분부터 체크해볼까요? 일단 미래형 교통이다 보니까 모두 다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분야예요. UAM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이제 도심항공교통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이제 효율적인 부분으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거고요. 네. 지금 현재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내연 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 패러다임에도 맞는 친환경을 또 추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에어드론이라든가 에어택시 이런 것들까지 연결되면서 모든 도심의 정체는 굉장히 심합니다. 인구 밀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시에 대부분 모여있다 보니까 우리가 단거리 이동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땅에 붙어있는 자동차들을 통해서는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하철은 정말로 빽빽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공중 구간에서 운행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이게 30에서 50km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 헬기보다 조금 더 높은 고도에서도 운행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니는 것 간에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선을 정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효율적인 운송수단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여객뿐 아니라 항공 화물 이런 것까지도 단거리에는 굉장히 적합한 교통수단으로 활용이 미래에는 분명히 될 겁니다. 네, 그렇군요. 앞으로 미래의 가치가 더욱더 커지고 있는 UAM 관련주들인데 그렇다면 국내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만큼 세계에서 좀 선두를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아직까지는 그렇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일단 오늘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네. 아까 말씀해 주셨던 수주 소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이게 지금 2,200억가량으로 추정이 되는 이제 대규모 계약이다라고 뉴스에 나왔는데 여러분들 이것만 보시면 안 돼요. 공급 공시 나오면은 제가 여기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뭐를 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전체 매출 규모 그리고 공급 계약 기간을 보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200억인데 기간을 보니까 2022년부터 35년까지인가요? 한 12년 정도 되는 기간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분기에 매출을 얼마나 내고 있느냐를 먼저 확인해야 돼요. 1조 5천억 정도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2,200억을 12년 나눠보니까 대략 한 연으로 180억 정도가 반영이 될 거고요. 거기다 분기로 나누게 되면 정말 초라한 수준입니다. 네. 45억 매년 똑같이 들어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45억 정도가 될 텐데 분기 매출 1조 5천억인데 45억 별로 의미는 없어요, 사실상. 그런데 지금 이게 오늘도 강하게 또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하는 흐름들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뿐만 아니라 방산주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흐름들을 우리는 봐야 돼요. 이미 유럽 쪽에서 이런 기술력이라든가 가성비를 인정받으면서 네. 대규모의 수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방산 수출에서도 5위, 3위 이런 식으로 순위가 올라가고 이미 선진국 쪽에 동유럽, 서유럽 국가들로 수출을 한 레퍼런스들을 가지고 선진국 쪽으로 또 수출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하면은 굉장히 향후에 방산 쪽에서도 큰 효과가 나타날 것이고 이런 쪽에서 밸류가 상향될 여지들이 예전에는 방산주 하면 정말 굴뚝주였어요. 네. 그래서 전통적으로 PER을 낮게 받아왔는데 이런 것 자체가 올라갈 수 있는 기회 요인이 마련이 됐다. 거기다 미래형 모빌리티인 UAM까지 같이 테마가 붙으면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수직으로 이착륙할 수 있는 그런 비행체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이런 전기 수직 이착륙기 4인승 에어택시에 적용이 될 거예요. 버티컬 기업인데 에어로스페이스사 그쪽 기업에 이제 공급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전기식 작동기 이거를 장기적으로 개발하고 공급하는 계약을 이번에 맺은 겁니다. 그래서 방산 쪽의 기술력이 결국에는 이런 항공 모빌리티까지도 옮겨 붙으면서 밸류를 올려줄 수 있다라는 요인들이 주가를 추가적으로 좀 자극할 만한 요인은 매출은 비록 작을지라도 추가적인 수주라던가 이런 것들 기대해 봤을 때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이 항공이라는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가적인 수주 가능성이 부각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국내 기업 중에 뭐 현대차도 미국과 손을 잡고 기술 개발에 들어가 있고 롯데도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한화 같은 경우에는 방산에 대한 기술력을 갖고 조금 더 주목해 볼 만하다 네. 이렇게 바라보시는 거죠? 네, 일단은 기본 베이스는 네. 방산으로 보셔야 되고요. 모빌리티 네. 쪽도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다. 비행체라든가 이런 쪽으로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추가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화그룹 자체가 이번에 좀 지배구조 개편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화그룹에 굉장히 많은 회사들의 방산 분야가 분산이 돼 있었어요. 집중이 안 돼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지배구조였는데 그런 것들을 모두 방산산업에 대해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쪽으로 몰아주는 지배구조 개편이 이번에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주가상의 좋은 흐름들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일단 종가상으로 급등 이후에 11선이 무너지지가 않아요. 시장과는 완전 다른 형태를 보여주고 있죠. 이런 것들이 방산주의 공통된 현상들이고 결국에는 유럽 쪽에서 인정받은 우리나라의 방산 기술력 이런 부분들이 지금 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최근에 7만 원 부근에서 외국인 기관들이 트레이딩하면서 약간 횡보하는 모습들 나왔어요. 그러다 오늘 빵! 다시 올려버리면서 52주 신고가 형태로 가고 있고요. 제가 이제 보고 있는 가격은 뭐 10만 원? 이 정도까지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보이거든요. 네. 충분히 가능한 가격이라고 보이고요. 일단 월봉상으로 6만 5천 원 매물대를 확실하게 돌파했기 때문에 위쪽으로는 사실상 거칠 게 없어 보인다. 방산도 거침이 없다. 이거 두 가지로는 귀결이 될 것 같아요.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언급을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그럼 지주사인 한화를 네. 좀 더 주목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방산에 집중한다라고 네. 했을 때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맞는데 네. 굳이 대안주 찾아보자고 하면은 한화도 주목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네. 대로 지배구조의 개편이 한화에서 지금 가열차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화 건설도 한화 쪽으로 흡수가 될 거고요. 한화에서는 가지고 있던 방산 부문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쪽으로 전부 다 몰아주는 이런 지배구조 개편이 있을 거고요. 굉장히 많은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만 해도 지분 34%, 한화 솔루션 요즘 굉장히 잘 나가죠. 네, 잘 나가죠. 앞으로는 더 잘 나갈 거예요. 이것도 37% 가지고 있고요. 한화 생명 18%, 거기다가 한화 손해보험이나 한화 시스템, 한화 디펜스 같은 방산 회사들도 간접적으로 지분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지주회사예요. 그런데 지주회사가 항상 디스카운트를 받습니다. 할인 요인이 있어요. 그런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수소라든가 이런 굉장히 좀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가열차게 이번 정부 들어서 더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또 산업들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성장 동력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 시총이 1년의 영업이익보다도 작았었어요. 그만큼 디스카운트를 크게 받았었는데 이런 것들이 해소되어갈 단계가 점점 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 지분율 늘리는 거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좀 깜짝 놀라실 겁니다. 지주사를 전반적으로 늘리는 분위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가열차게 지분을 늘려나가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자회사들의 성공적인 어떤 실적 모멘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 거 아닐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